거짓말을 하면 진실의 방으로 소환된다.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거짓말 쳐. 안 그러면 도깨비가 어디까지? 도깨비가 아니면 조용히 하고 있어. 형을 혼낼 수 있어. 기도야. 뭐? 사실 나이 내가 두 아이가 서로의 책임을 추궁하는 사이. 어른들은 사고를 수습하는 중이다.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가 갖다 버리려고 그러는데 원장님이 또 분리할 생각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안 되면 응?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 되면. 아이들이 뭘 넣었는지 전동 연필 깎이가 고장이 나버렸다. 이 전동 연필 깎이가 선생님 아이들 키울 때 20년 전 전동 깎이 때 한 번도 안 났는데 지금 여기 가져온 지 한 달 만에 아, 또 이런 사고가 났네요. 찾았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봐요. 아, 이거 봐. 아, 이러니까 안 돌아가는 거야. 지우개가. 아, 참네. 승민이 이제 성민이랑 동준이? 예. 네. 고장을 일으킨 건 작은 지우개. 아이들의 엉뚱한 호기심이 종종 이런 사고를 일으킨다. 아, 고쳤어. 그래서 들어갔어. 아, 성공. 아, 진짜 임성민, 윤동준, 아, 선다. 일로 와보세요. 뭐야? 어, 성민아. 예. 네. 지금 동준이는 근데, 이거 성민한테 왜 여기다 넣으라 그랬어요? 아, 저 넣은 적 없었는데요? 넣은 적 없어요? 네. 아, 정말이에요? 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걸까? 조용히. 동주정이 여기다 넣어봐 돌아갈 거야 그랬어? 자, 이거 넣으면 돼 안 돼? 이거는 뭐야? 연필 깎이. 그럼 뭐를 넣어야 돼요? 연필. 연필을 넣어야죠. 그 주개는 넣으면 안 돼요? 더 돼야 안 돼? 안 돼요. 동준이 형이 야 넣어봐. 어? 그래도 넣으면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예요. 이런 걸로 음식하면 좋아 안 좋아? 이걸로 엄마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엄마가 이거 분해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리고 이 이거 엄마가 얘기했지? 이거 네. 전동 연필깎이 누구 거라고? 고모 거. 응? 고모가 고모 아이들 키울 때 20년 전에 이거 산 거야. 응? 그리고 성민이 앞으로 조심하세요. 약속. 응. 됐다. 자, 연필깎이 제자리 갖다 놓고 이거 주개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마무리까지 잘하자. 네. 항상 민주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나가. 그렇게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도 은근히 또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민주적으로 하고 선생님에 따라서 이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들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회의를 되게 많이 하죠. 조금 전까지는 진실의 방이더니 이번엔 사각의 링이 됐다. 현준이와 현석이의 레슬링 경기가 한창이다. 현준이요. 현준이가 제일 세요. 너무 과격하게 놀아서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인데. 아니야, 내가 한 번. 그러면 10대 10으로 마지막 한 번 걸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몸으로 부대끼며 키워가는 게 또 사내 아이들의 우정이요. 형제 간의 정이다. 어깨 너무 무 어깨 너무 무 어깨 너무 무 어깨 너무 심심할 때 이렇게 놀죠. 가끔씩. 이번엔 쌍둥이 형제들끼리의 대결. 그런데 형 호준이 공격에 현준이가 그만 바닥에 얼굴을 찧었다. 아까 왜? 무슨 일이야? 어디 박았대요? 어디 박았어? 안 보자. 일어나. 벌써 다 박았는 거야. 난리야. 눈 아무 이상 없어. 그리고 순간적으로 다 하니까 아픈데 너 운 좋은 줄 알아 오늘. 그리고 다음부터 노는 거 그렇게 가격하게 놀지 마. 내가 봐 사고 나니까 항상 미리미리 얘기해야 하네. 너희들 잔소리라고 지금 그거 잔소리 아니야. 봐 이런 거 일어나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아파도 제가 간호 소문사 자기들이 있어가지고 100% 믿어. 야, 이상 없어 가면 이상 없는 줄 알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그러면서 더욱 끈끈해지는 게 가족의 정이다. 엠플러스야. 살 빠졌대. 야, 너 올라가면 체중계 터지는 봐. 오! 줄었죠. 줄었네. 아침이 원래 40kg 안 나온 거예요. 오늘 아침엔 아이들 몸무게가 화제거리다. 올라가 봐. 얼마나 빠졌나. 지금 현석이 50kg. 올라가면 체중계 터지는 봐. 올해 11살인 현석이는 표준 체중을 훌쩍 넘겼다. 야, 한 2년 지나면은 70kg? 소대니까. 소고기 무얼리 필요하면. 현석이는요, 운동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몸무게가 불어나기 때문에. 말이 나온 김에 운동을 좀 시키기로 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야, 먹는 걸 남보다 하면 제대로 먹으면서. 야, 저 두 손으로 했잖아요. 들어, 들어, 들어. 아이, 못하겠다. 못하겠으면 내가 나 두 손으로 해볼게. 내가 두 손으로. 네. 다섯. 호준이가 제일 세네. 호준이 한물 갔네. 비트벌레 하겠어요. 아이들은 경쟁심이 불붙어야 열심히 한다. 다섯 개. 올리는 게 안 돼. 너 그렇게 들면 떨어지면 다 친다. 올려. 다시. 동생들과 함께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2월까지는 그룹홈을 떠나야 하는 어진 씨. 서분 하나 복사돼 있는 거 없잖아. 자립교육 수료증과 그룹홈 퇴소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 작업이 끝났다. 서류 준비 다 했니? 네. 어, 가자. 서류들이 구비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자립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들에게는 살 곳과 경제적 기틀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숙제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해 거주지 마련 지원금과 초기 자립 정착금, 그리고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자립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금을 신청하러 행정복지센터에 왔다. 이제 앞으로 혼자 계시다 보면 상담이 필요하거나 사례관리라고 해서 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가 생길 텐데 요거는 필수적으로 좀 신청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뒤에 신청서도 좀 넣어놔드렸거든요. 정착금은 시청했다는 거예요, 신청을? 네. 근데 저희 쪽에 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시청원으로 넣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도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난다는 건 두려우면서도 설레는 일이다. 급하시니까 수건이나 뭐 비누 이런 거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너무 제가 따로 좀 준비했어요, 저희 공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LH에서 직접 연락하실 거고 지금 미리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류 일단 되게 많고요. 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막 이제 전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이제 좀 미리미리 해야 돼요. 뭐 내놨잖아. 지금 6개월째 안 나가고 있다. 각종 지원금 신청 서류까지 접수했으니 이제 집을 알아볼 차례다. 안산은 또 집값이 좀 싸지 않아? 싸요. 다른 지역보다? 그냥 딱 혼자 살거나 뭐 그냥 그럴 크기 정도 그냥 일단 투룸 뭐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 무조건. 어릴 때 살던 곳이고 친한 친구도 있어서 안산에다 집을 구하려고 한다. LH 되는 게 원룸 하나 있는데 투룸이 없어요. 아, 없어요? 네. 원룸은 3,500짜리예요. 이렇게 싸요? 네, 전세. 또 금액대가 또 이렇게 뭐 이 좀 좋거나 막 그런 물건이 잘 없고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지금 막 좀 그래요. 지금 빈방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수도권 외곽인데다 전월세 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선택지가 많을 줄 알았는데 오산이었나 보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집을 한번 보기로 했다. 집은 비어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작다. 싱크대 이건 지금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물은 잘 나오나요? 잘 나오죠. 안전하니까 집 쓰라. 갈아주시면 좋은데. 물은 다 잘 나오는 것 같아. 옵션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에어컨, 가스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잘려놔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도배도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3,500. 3,500? 3,500에 월세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LH도 어진 씨는 집을 둘러보면서 자립이 낭만보다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자각한다. 현실은 아까보다 낫다. 방은 욕내는 없다. 그렇지? 요즘에 전세값이 많이 하향됐다 그래가지고 전세가 많이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당황스럽네요. 근데 원룸 이거 보니까 어제도 마음이 안 들고 저도 별로 마음이 안 들고 투룸에 한번 보려고요. 이제 딱 느낌이 나죠. 진짜 나가는구나. 진짜 혼자 살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이제 점점 받게 되는 거죠. 구하러 다니면서. 온 김에 발품을 좀 팔았더니 어진 씨가 원하는 방 두 개짜리 집도 한 곳 볼 수 있었다. 신고 들어가세요. 아, 이런 게 또 도사를 되게 잘 해놓으신 집이야. 신경 쓰네, 주인이 살아서. 장판도 깔끔하게 좋네. 장판 할 필요도 없어요. 되게 좋은데요? 도배 한 번만 해줘 하면은 되게 살기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보는 집에서 최고야. 지금 깔끔하고 손댈 데도 없네요 보니까. 여기는 매매죠.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전세 안 넘으신데요 집주인이? 근데 저도 되게 마음에 드네. 되게 깔끔해요. 왜 논술을 잘해놨어 이 집에. 신경 써서 한 집이야. 신경 써서 인테리어 한 것 같아. 집은 마음에 들지만 매매로 나온 집이라 계약까지 성사되진 않았다. 오늘 딱 계약을 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계약을 못하고 더 알아봐야 될 상황이어서 이제 사장님이 또 집 나오면 연락 주신다 그랬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뭐. 퇴소 기한까지 시간을 좀 더 갖고 마음에 드는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돌아가는 길에 어진 씨는 따로 광명시에 있는 한 병원에 들렀다. 며칠 전에 입원한 친구 얼굴을 보러 온 길이다. 반대쪽으로 해줘 봐. 아유. 가자. 아유, 좋다. 병원에서 방문객을 제안해 아픈 친구를 잠시 불러냈다. 코로나19로 가족의 출입마저 제한돼 있어 혼자 있는 친구에게 간식이라도 잔뜩 안겨줄 참이다. 친구는 깨진 유리에 손을 크게 다쳐 수술까지 했다. 좀 머리 좀 감아라. 내일 모레면 퇴원이야. 누구냐고? 어? 짜면 한 기름 1리터 나오겠다. 내일 모레면 퇴원이야. 손가락 움직여지네. 다? 호승 씨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 사이다. 뭐 유리가 박힌 거야? 아니. 어진 씨가 시설을 전전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봐 왔고 힘들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던 친구다. 장군 건 네가 해.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한 번씩 이제 무너질 때도 있고 그런데 좀 그때마다 이제 안산에 놀러 가면 같이 맛있는 거 먹고 PC방도 가고 하면서 좀 많이 이게. 뭐 아예 회복됐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많이 네, 괜찮아진 거는 또 뭐 호승이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족이자 좀 그런 친구이자 형제 뭐 그런 형 동생 애 둘이 싸우잖아요 형제끼리. 그래서 요즘 준비는 잘 돼가? 그래 오늘 집 보고 왔어. 어? 집 보고 왔지. 아 집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데 많던데. 방이 큰 거 하나랑 작은 거 하나씩 있어. 또 집 정확하게 언제 나오는데? 몰라 일단 신청서 저번 주나 저번 주 왔으니까
3주. 3주 남았고. 어, 몰라. 그 집도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또 뭐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 뭐. 그러면. 빠르나 봐야 1월 말이고. 늦으면 2월이야. 늦어야 2월 말에. 안산에 집을 얻으려는 가장 큰 이유도 친구가 살고 있어서다. 고등학교 때 좀 그게 물류센터에서 많이 좀 해가지고 한 달에 좀 몇십만 원씩 이렇게 해서 꾸준히 해서 모았던 걸로 저도 들었어요. 돈을 모으겠다는 1년만 하러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소비 별로 안 하고 해서 진짜 아득하지 모은 건데 쉬운 거는 아니죠 솔직히.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이런 말 하는데 뭐 대견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요 좀 뭐. 자립하는 게 마냥 두렵지만은 않았던 것도 언제든 손잡아줄 우정이 곁에 있기 때문이다. 머리 감아라 오늘. 어진 씨가 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 시은 씨는 집에서 가까운 주방용품점에 들렀다. 좀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으세요? 뭐 프리패는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젊은 취향이죠. 아, 저희 아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어진이에게 챙겨줄 조리도구와 그릇을 사러 온 길이다. 아무래도 살림을 오래 해본 엄마가 손수 장만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이쁘다. 어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 자식이 혼자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요리를 해먹을 걸 항상 하니까 제가 다 기분 좋아져요. 워낙 요리를 좋아하는 아이여가지고 잘 해먹을 것 같아. 보면서 저 생각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룹홈에서 만난 첫 아이였던 만큼 키우던 마음도 떠나보내는 마음도 애틋하다. 화장실 수고하세요. 첫 정이 무섭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어진아, 있니? 아, 엄마 지금 너 주방용품. 신중하게 고른 만큼 어진이 마음에도 들면 좋으련만. 엄민정은 너무 이쁘지? 응. 요즘에 신세대 스타일이라고 사장님이 그거 추천해 주셨는데 엄마한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 이거 이쁜. 마음에 들어? 네. 초코라는 거? 어. 다섯 세트 했어. 이왕이면 친구들도 많이 올 것 같아서. 어, 고모델로 와보세요. 마음에 들지. 야, 근데 아직 해서 나가잖아. 그래서 아까 장가가 장가버리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아. 수저며 그릇이며 냄비며 다행히 마음에 드는 눈치다. 아, 부러워요. 형민이 또 자립할 때 엄마가 더 좋은 거 해줄게. 야, 너는 지금 카레나 단장 뭐 치킨 이런 걸 더 부러워하잖아. 어진아 이거 봐봐. 네가 해봐. 청소기 안 사도 될 것 같아. 무선 청소기여가지고. 카레 갖고 올게. 고맙게도 한 단체에서 무선 청소기 한 대를 후원해왔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다른 가전제품들도 거의 해결이 됐다. 부동산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제 중고로 나오는 거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됐고. 아무래도 그 큼직큼직한 것들이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 해결되고 뭐 이런 것도 사고 하면 일단은 나중에 또 사회에 환원해야죠. 네. 또 먹고 혼자만 얻어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너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고 응원해주는 선생님과 이웃들 덕에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마음이 더없이 따뜻한 밤이다. 머리카락에 헤어롤을 말고 온 시은 씨. 가족사진 찍으려고 좀 멋 좀 내봤어. 아
아니 어제 어. 엄마가 왜 이렇게 예뻐졌는지 그걸 몰랐는데. 아 가족 사진. 가족 사진 때문에. 언니 사진하고 우리 예쁘게 옷 입고 사진 찍을 준비하자. 지금 가면 안 돼요? 내겠죠. 성도 다르고 닮은 구석도 없지만 남다른 사연으로 맺어진 그룹홈 가족이 두 번째로 가족 사진을 찍는 날이다. 오늘 가족 사진 찍는 날이에요. 네, 어진이 자립을 앞두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올해 성민이가 또 새로 저희 가족이 되었거든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 그룹홈 역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다. 가족 사진을 찍는 건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결속력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다. 오늘은 보육사들도 옷 색깔을 맞춰 입었다. 사진 찍으신다고 좀 화려하게 입으신 것 같아요. 야, 근데 너네 셋이 아이들에겐 새 티셔츠를 맞춰 입혔더니 얼굴까지 닮아 보인다. 양말 그냥 다 벗을까요? 네, 양말 벗는 게 낫고 네, 그게 낫고 벗어서 엄마 다 주세요. 양말 벗어서 신발 안에 넣는 거 자기 신발 마치 집안에서 찍은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한다. 키 작은 사람들이 앉으면은 너무 낮게 나오니까 오히려 키가 좀 큰 둘이 앉는 게 나을 것 같아. 머리 좀 올려. 아이들을 감싸안 듯이 자리를 잡은 시은 씨와 보육사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은 서 계신 분들은 너희들 곁엔 엄마와 이모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항상 기억해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살짝만 웃으면서. 그렇지. 하나, 둘, 셋. 이 엄마라는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쌓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음이 점점 이렇게 깊어간다는 느낌? 제일 많이 느끼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은 자립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다. 슬퍼? 어때? 마지막 가족 사진이라고 생각하니까 슬퍼? 아니? 야, 너 나한테 편지 썼잖아. 잘생겼다고. 네. 기억나요. 어진이 형처럼 되고 싶다며. 데리고 가. 데리고 가. 아, 그건 제가 싫어. 잘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아들들이 그 직장 얻어가지고 안산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생각 없고 하나. 어진 형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그래. 들어가, 들어가, 어진 형 손 꼭 잡고 가세요. 맛있게 먹고 와. 어진 씨가 동생들을 데리고 나왔다. 방학 내내 아이들과 씨름해야 하는 시은 씨와 선생님들에게 잠깐이나마 쉴 짬이 필요할 것 같았다. 동생들을 데려간 곳은 집 근처 분식집. 야, 호랑 감자 먹을 사람? 저요. 네 명. 너 안 먹어? 저는 순대꼬치요. 이거 있어요. 너네 어묵은 안 먹냐? 어묵이요? 먹어. 먹고 싶은 걸 얘기해 그냥. 뭐 콜팍 그런 거 먹어도 돼. 치킨 할 거야. 치킨 바꿔? 너도 그냥 치킨 치킨다. 누구 하나 서운하지 않도록 음식을 넉넉하게 시켰다. 그냥 먹고 싶은 사람 먹어. 너무 아니, 이거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애들 사주는데 뭐 그런 건 아깝진 않아요. 성민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싸우지도 않고요. 저희 친구들과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네. 그룹홈 엄마와 이모들보다 어진 씨 말을 더 잘 듣는 아이들. 군기반장이 떠나고 나면 어른들이 고생하실까 걱정이다. 엄마랑 고모 이모 말 좀 잘 듣고 그래. 알았어? 네. 학교 와서 말썽 부리지 말고. 말 잘 듣고 살아. 알았어? 네. 너희한테 다 잘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응? 말 잘 듣고 살아. 네. 응? 난다고 더 아예 안 물 것도 아니고. 뭐 전화도 하고 하면서.
결혼하면서 계속 결혼하면 지내면 되는 거죠. 놀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고 또 고기 구워줄 사람도 없고 근데 저희 그 현준이랑 저랑 또 호준이랑 동준이도 구울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제일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은 어진이 형? 태어난 지 100일 무렵부터 보육원을 전전하던 어진 씨가 7년 동안 뿌리 내렸던 곳. 그룹홈에서 어진 씨는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다. 그날 오후. 너 무슨 특별한 이벤트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여기 오자 그랬어? 어진 씨가 시은 씨를 이끌고 화훼마트를 찾았다. 크리스마스 너무 귀엽다. 현준이 독특한 현준이가 좋아하지 않을까? 요거 하나씩 이렇게 해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색깔 다 다르네요. 성민이한테 주. 저 이거? 성민이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민이 막내. 막내니까. 아, 역시 생각이 비슷. 자립하기 전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단다. 갑자기 엄마랑 어디 나가고 싶다고 하나로에 가자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제가 운전하고 왔는데 이렇게 또 깜짝 이벤트를 해주네요. 어진아 고마워. 잊지 않을게. 이게 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열심히 키울게.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선물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헤아려 주실 거라 믿는다. 먹을 게 아니어서 실망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인데 다행히 아이들도 관심을 보인다. 이름을 적어준대 너희들이. 야, 한 명씩 장기 자랑해봐. 저요. 한번 하나 둘. 어! 자, 이거는 임성민 당첨. 난 학을 갖고 싶은 거 해야겠다. 나 이거 하고 싶어. 둘 시작. 윤동규 선수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김은석 선수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자. 김은석 탈락. 준비 시작. 1, 2, 3. 오래 버텼어. 오늘 어진이 형이 우리 성민이에게 잘 키워야 돼. 네. 막 뽑는 건 똑같잖아. 화초는 뿌리가 건강해야 잘 자라는 법. 냄새가 안 날 것 같아. 아이들의 마음 뿌리도 단단하게 성장하길 바란다. 물 잘 주고 잘 키우고. 알았지? 잘 키울게요. 화이트 스탑. 자, 얘들 어때? 너무 이쁘지? 네. 각자 물 잘 주고. 화초가 잘 자라는지 궁금해서라도 자주 올 것 같다. 다음 날. 터졌는데? 그것도 터졌어? 네. 어디 베란다 말하는 거야? 달걀이며 과일이며 쌀이며 난데없이 집안으로 식료품들이 밀려 들어온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얼떨떨하다. 우리 엄청 많이 쓰는 줄 알고 마트를 다 통째로 들고 오셨나봐. 아니 저도 지금 모르시는 분인데 전화 오셔가지고 후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놀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 감사하네요. 어디 있어요?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아이들을 위해 먹거리를 후원했다. 그래가지고 제 어린애가 1학년이에요. 맘카페에서 이렇게 빌라에서 7명 이상은 안 되고 고인원까지 하는 데가 있다. 간판도 없이 광고도 없이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원들이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은 갖다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겠다는 고마운 약속이다. 여러 가지를 해주신 거는 지금 처음이고 제가 하면서 저를 모르시는 분이 어떻게 이제 정말 후원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름도 안 밝히시고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다 가져왔죠. 이번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왔다.